오미크론 확진이 됐어도 오늘은 이틀째인데 그닥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안에서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거가 소일거리가 됐고요. 아이들이 계속 요즘에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물이 많이 고픈 것 같아가지고 아까는 옥상에 가서 아이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물고픈 아이들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을 거고 그냥 목마름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요. 물 이렇게 먹는 아이들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기 그 생장등 이런 거 코드는 전부 뺐기 때문에 뭐 감전이나 누전에 염려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흠뻑 주고 있습니다. 주고 나서 이제 생장점에 있는 물들은 이 뽁뽁이로 털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을 이렇게 흠뻑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 방충망 사이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 이제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색감부터가 굉장히 달라요. 그만큼 햇빛의 그 질이 뭐 그닥 좋진 않다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냥 햇빛 들어 옥상으로 이렇게 노숙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초보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저 끝에 있는 아이들은 자주 들여다보질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흠뻑 물을 줄 거고요.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또 5월 10일쯤이나 물을 주겠죠? 3월 10일 날 바쁜 것 같아요. 물을. 여기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하월시 아계통의 아이들이고요. 수그리고 말을 하니까 안 보였네요. 화면을 안 보고 그냥 아이들만 쳐다보고 물을 줬더니 하월시 아이들도 아주 싱그럽습니다. 이 정도 줬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입니다. 이 티슈 스크린도 한번 두 가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조금. 상태가 동가리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틴컵에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길래 꽃대는 많이 꺾어졌고요. 이 수인제품 이제 첫물 주는 거니까 많이 안줄 거고요. 두 번째 물이군요. 조금 더 줘도 될것 같아요.
라이프티그라도 저 수건에서 물 좀 기다리고 있네요. 어지러우실 것 같아. 제가 막 여기가 통로가 좁다 보니까 카메라를 확확 틀어버려가지고요. 나중에 몸이 좀 쾌차하면 이 사이사이 있는 마사나 이렇게 펄라이트 이런 것들을 조금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깔망 그 위에 이렇게 많이 좀 쏟아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치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 주는 거를 좀 찍었던 지가 좀 오래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주니까 좀 많이 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흠뻑 줄 거고요. 발이 다 나오네요, 지금. 여기 나비란이라는 아이도 물이 굉장히 고파가지고 쪼글쪼글 했었네요. 여기 레드판도 색감이 다 빠져버렸고요. 흑토이도 색감이 아주 빠져버렸고 이제 레몬노즈가 레몬노즈 금 이제 색감이 올라오네요. 활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인제 금도 물이 많이 고팠던지 입장이 딱 이렇게 오므라서 달라붙어 있고요. 벽어형 같은 경우도 조금 쪼글거리죠. 그리고 핑크플로라도 아까 입장 만져보니까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요 뒤에 요 이 아이는 지금 물 먹고 있는 아이는 모닝뷰고요. 여기 이렇게 라디칸스가 예쁜 꽃을 이렇게 저 혼자 활짝 피고 있었어요. 아직도 활짝 피진 않았네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도 활짝 피진 않았고요. 이거는 독일 샴페인. 이거는 수잔아이. 이제 그 조금 높은 곳에 있는 아이들 물을 줄 때는 제가 이제 팔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조금 화면을 끄고 그리고 물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엉뚱한 데가 비춰지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이건 엔젤스 핑거.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이제 활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블루빈스도 좀 물고팠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주고요.